이 프로그램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행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한 2, 3년 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을 한 거니까 그거는 뭐 유럽이라는 데는 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. 진짜 오만 갈 때는 볼 게 없고 막 정말 할 얘기도 없고 오늘 좀 할 얘기 없지 않나요? 오늘은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경치일세. 그지? 근데 경치 자체가 저는 산 같은 게 진짜 있다. 아 이게 그림이 아주 뭐랄까 이게 아 집도 너무 이쁘다. 어 유럽 이쁘다 이쁘다. 아 멋있다 멋있어. 이런 데는 선글라스를 끼면은 그림을 못 봐. 너는 땅만 보고 걸었어. 이 좋은 경치를 안 보고 말이야. 내가 요번에 백패킹을 하면서 백패킹하고 나하고는 조금 맞는다는 느낌이. 우와. 우와. 대박. 너무 멋있어. 와, 진짜 멋있다. 와. 앉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바다랑 그 앞 조그만 이게 좀 섬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 다 바다였는데 와 그 그림은 정말 너무 너무 좋다. 나는 트레킹은 매력 있는 것 같아. 내가 그 생각 했었는데 수찬이랑 트레킹을 하면은 갈까? 근데 그게 무조건 어찌됐든 흥미가 생겨야 될 것 같아, 거기. 그러니까 뭔가 흥미를 처음부터 이렇게 아예 애를 사막을 데리고 가버리면. 맞아, 안 돼, 안 돼. 그렇지. 아, 아빠가 날 싫어하는구나. 이게 좀 단계를 조금 조금씩 늘려야지. 아. 처음부터 사막 데리고 가면은 바로 지금 가출하지. 가출할 거야. 어. 내가 결혼 전에 정말 그 병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걸 막 피하고 막 안 하려고 막 하고 막 그렇게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왜 계획된 삶들이 아니잖아요. 뭐 아이가 생기거나 뭐가 하거나 뭐 막 이러면서 처음 겪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겨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조금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진짜 많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모험이랑 진짜 삶은